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사람이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가장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지낼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또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분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도 있었지만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인성의 모습을 갖고 계셨기에 주님도 슬퍼하셨고 고통당하셨고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와야만 끝나는 고통이었어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고 마음과 심장을 찢고 영혼의 피를 흘리게 하는 모질디 모진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고민했어요. 성경 곳곳에 심히 고민했다, 심히 슬퍼했다,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앞두고 발악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피해가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 억울하게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해 하며 반항하지도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예전에 그랬듯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뜻하지 않는 고통이 다가올 때 있어요.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울타리 높이 담을 쌓아놓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나 이제 편안하단 말해도 인간의 삶 속에는 언제나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 또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편안하게 살아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내 삶에 다가온 고난들을 아름답게 이겨내야 돼요. 고통을 이겨내보지 못한 사람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근심 없는 밥술을 뜨고 웃음 띈 얼굴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려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줘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묵은 삶의 짐을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주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근심 없는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다가온 삶의 짐이 무거워 비틀거리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흩어뜨려 버리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우리 아이들은 슬픔 속에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 앞에 서 있는 빛나는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았기에 저렇게 여유로운 얼굴로 평화의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상상하지만 그건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에 살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왔고 배고픔과 싸웠고 외로움과 싸웠고 고통과 싸워 이겼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름 붙였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 나와 상관없는 더 아름다운 꿈을 위하여, 나 아닌 다른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나 아닌 다른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 대신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지금 내 혼자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 기도가 끝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 기간 내내 예수님이 습관처럼 길러온 것 하나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나 다른 산들이 올라가서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신성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롭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친 몸 이끌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범 중에 기도의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피곤하셨어도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외로워도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생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떨리고 뼈가 녹고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는 그 시간에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어제처럼 그렇게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도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안전을 추구하고 행복을 구해도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살면 살수록 자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돈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름다워야지.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줘야 돼요. 과연 누가 나와 상관없이 불어오는 태풍을 막아줄 수 있으며, 과연 누가 세찬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리 없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려고 주변에 많은 인맥을 만들고 친구들을 사귀려 하지만,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더해진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움은 없어요. 50일의 기적이 시작되어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8일 첫날 아래 위층 꽉 찼어요. 18일 지난 뒤에는 지금 위층은 듬성듬성 보고 뒤에도 조금 빌라고 그래. 어디로 빠졌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언젠가는 바람이 불어요. 아멘. 언젠가는 눈이 오고 언젠가는 폭풍우는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 흉흉한 파도에서 그 폭풍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기도의 울타리입니다. 기도의 울타리.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을 숨죽이며 달리면서 세상 그것을 차버리고 몸부림을 쳐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태풍 앞에 아무 힘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걸 보면서 탄식하며 통곡해도 그것이 내게 남아 있어 주지 않아요. 무엇이 내 건강을 지킵니까?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가족의 안전과 무엇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업장들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한 바 그리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들쑥 날쑥하는 분들 많아요. 한번 해볼까 하다가 피곤하면 못 나오고 손님 온다 못 나오고 배고프다 못 나오고 내일부터 하자는 생각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러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를 지켜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가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삶을 출발해도 기도가 중단되는 사람은 저 섰나 뗐나 보면 무너져 있어요. 내 삶을 지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때문에 주님 또한 기도를 모범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견지하고 기도해야 될 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따라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세상 환경적으로 많은 시험이 와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 와요. 시험을 통과해야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들이 시험이 온다면 그 시험에 부담감을 느끼면 공부 못해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인격자도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하더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이 꼬림을 믿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없으면 안 돼. 벼락치기 공부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 누가 공부가 좋겠어. 그래도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지잘난치하고 까불랑거리는 우리들을 정금같이 빛나는 영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돼. 믿음 생활 잘하려면 마귀가 시험해요. 시험해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감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너무 크게 다쳐버리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음해한 사람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우리 사람이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사탄이가 그 감정에 붙들리게 만들려고 해도 어제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미움의 감정에 붙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를 그 시험을 이겨야 돼. 예수님이 뭐냐면 이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원하시느냐? 아, 아멘에.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겁먹어서 안 아멘도 안 하잖아. 큰 사람 되려면요 밥을 많이 먹으면 큰 사람 됩니다. 살쪘다고 큰 사람입니까? 마음이 커야지. 할렐루야. 마음이 종직이면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은 소나기처럼 지금도 내리고 있잖아. 그런데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쏘가지가 종쟁이만 하네. 이만하거든. 아이고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담을 게 어디 있어. 담을 곳이 없는데. 큰 호수를 파든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능으로 살려면 쏘가지를 종쟁이에서 호수로 만들어야 돼. 대야에다가 물을 넣고 돌 하나 던져보세요. 대야가 전체 물이 그냥 요동칩니다. 막 칩니다. 태평양에다가 바위 덩어리 던져보세요. 뿅 하고 없어져.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만한 이야기 듣고 죽니 산니 약 먹니 많이 해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두의 조롱을 한 몸에 받았어요. 세상 모두의 침뱉음을 당했어요.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주님이 그거 다 참아가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커지는 거야. 시험을 이기고 축복받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면 축복이 안 오는 거야. 3일 전인가? 50일의 기적을 끝나고 밤 10시 좀 넘어서 2층에서 한 두 아낙네를 만났어. 여기 앉아 있어. 얼굴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나를 보는 순간 눈물을 뚝뚝, 나이 50이 다가한테 무슨 울기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뚝뚝, 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성령 받은 기쁨을 오래 가져야 되는데 성령 받은 기쁨은 잠시고 시험이 너무 많대. 그게 당연한 거지. 왜냐?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제처럼 살 수 없어. 살고 싶어지지 않아. 근데 여전히 세상은 어제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열심과 내 육이 산 거지 주님이 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간 대로 가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흥합니다. 어제는 사람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길을 열었는데 성령 받으면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작아지지 않아요. 빚을 팔이면 비비지 않아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고 당당하게 정의롭게 올곧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사람 비율 맞춰서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비율 맞춰서 살지 말고 하나님 비율 맞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먹으면 시험 당할 게 하나도 없어요. 까짓거 문 닫으면 닫으면 되지. 뭐 먹고 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여줄게 그랬잖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걸 염려하는 자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잖아. 아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단테의 글 보면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삶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데 그 비바람 속에 여행을 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젊었을 때의 여행길에 올랐더니 그가 산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오르지 않은 싸나운 늑대가 와서 자기를 막 물을 뜯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꿈속에서 그걸 또 몸부림치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데 그게 뭘까를 이야기하네. 그게 젊은 날 나를 물을 뜯는 것은 뭐냐면 이 젊음의 욕망이더라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 지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 아무도 자기 마음속에 사람을 위에 사람을 두지 않으려는 이 극교만의 극치들이 있고 정욕들이 너무 많아 자기를 삼키더라. 두 번째로 그가 중년이 되어 또 길을 걸어가는데 거대한 호랑이가 자기를 덮치더라는 거야.
이거 뭐냐면 나이 40, 50대니까 물질욕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명예욕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 자랑하려고 하고 싶고 높은 권력 잡고 싶고 그 욕망에 붙들려서 막 자기 몸이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 60이 되고 70이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70이 되니까 덥수룩한 그 털을 한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덮치더란다. 그게 뭐냐면 노년에는 욕심이 더 안전하게 오래 살고 배부르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막 덮치더란다. 인간은 어린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욕망대로 살면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권력자들도 욕심 안 부리면 감옥 안 가. 아멘 합시다. 몰락하지 않아요. 인간이 몰락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의롭게 길을 걷고 진리 안에 길을 걷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너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무너지느냐?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사기치고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말 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다른 사람의 살을 찢어 먹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피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마치 기도는 파수꾼과 같아요. 군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초병 파수꾼을 세워요. 밤일수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다가올 때 다 잠자는 순간은 다 몰살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적이 오면 신을 보내가지고 다 깨워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파수꾼의 역할인데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내 미래의 파수꾼이고 아멘 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도 무너지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 무너져요. 저는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50일의 기적 이어가느냐 하면 저도 40대의 인생에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답을 찾고 찾다가 답이 딱 하나가 나왔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답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 그때 기도하기 싫었어요. 기도가 지겨웠어요. 그게 병든 거예요. 기도가 달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냥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슬펐고 두려웠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아버지 나 이거 좀 비켜갈 수 없어요? 물어보는 거야. 이 길을 위하여 오셨긴 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려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고통이 크다 해도 십자가만큼 읽겠어요? 여러분 살점 떨어지는 고통, 뼈 부러지는 고통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마음을,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네가 목사야, 네가 예수야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어제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손을 찌르시며 호산나 이만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시여 이랬던 사람이 막 욕하는 거야. 이 모멸감을 참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아낼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 한마디만 해도 그 용서 못해가지고 씻고 뱉고 씻고 뱉고 하잖아.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고통을 통하여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LA 가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목사님 이리 부르면 서너 너댓 사람이 쳐다본대. 왜 안 웃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만큼 목사님이 많다는 말이야. 왜 우리 한국 목사님 그게 많으냐?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꼴 당하고 못 견뎌서 도망간 거예요. 100%. 물론 공부하러 갔다가 주저앉아,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시민권 준다고 뭐 해가지고 앉아, 주저앉으라고 어떤 교회에서 막 요구해서 그래서 씨발, 그냥 빨리 와, 이거 와.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간 목사님 중에 내 두 분만, 내가 잘 아는 목사님 두 분만 내가 소개할게. 내하고 같이 신학 공부한 내 1년 후배가 30대에 도망갔어.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세탁소 가가지고 옷 긋는 일 했다가 말이 조금 될 때는 이제 통학버스 운전했다가 지금은 우리 한국 신문사에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메일 하나가 왔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뇌출혈을 해가지고 요양소에 있는데 자기 아내 수발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알바하면서 산다고 이러면서 자기 이러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야. 내가 주의 일 하려고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 갔다가 그 살 목회 현상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 도망가서 내 한몸 편하려고 미국을 건너갔는데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가지고 이제 중년도 지나고 저하고 1년 차이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새로 새가족 신방을 갔다가 우리 교회 나오는 애는 저를 아는데 저의 친구가 교회 안다는 친구가 와 있는 거야.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러분 쉴게요 이런 소리를 들어. 나하고 안 놀아주는 할아버지하고 안 놀아 이러더라. 세월 바릅니다. 근데 그분이 뭐든 이야기 하냐면, 이제 내 아내가 죽고 나면, 자기 소원 하나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사례금이 있든 없든 간에, 저 시골에서 가서라도, 할머니 단 두 사람만 있어도, 목사답게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며 살다가 죽고 싶은 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야. 고통을 참으세요. 아멘. 고통 참으세요. 그걸 참아내려면 내 인내력으로는 안 돼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런 거잖아. 주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통해지려면 자기 뜻이 꺾여야 돼요. 자기 교만이 꺾이고 잘남이 꺾이고 고집이 꺾여야 돼요. 고집이 꺾여야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not my will, but your will. 그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저는 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순간부터 제 꿈이 사라졌어요. 아무 뜻 없이 사는 건가 이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제가 가슴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꿈꾸는 꿈보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꿈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desire, 나의 야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위대한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원하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내일을 위하여, 아름다운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싫어도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따라합시다.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자. 아멘. 이점에서 제가 우리 애들의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좀 꾸짖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성도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너무 멋만 부려요. 열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린 예전에는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발제림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 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거나 아니면 딱 이렇게 양반 치고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딱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이 나면 다리가 철이 가서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건요,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집고 막 펴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의자에 그전에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꿈들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쫙 부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느냐 하면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나고 그 땀 색깔이 빗방울처럼 보인 거라. 이게 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욕을 썼으면 아버지 이거.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대한민국이 너무 배에 기름이 끼었어요. 점잖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내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욕망의 사악한 존재들과 싸우려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르짖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의 양심으로 목회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주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주님 만난 사람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뒤집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막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누가 부르짖기도 하면 주님이 기가 먹었나 이러잖아. 그런 놈의 새끼가 그 마귀 새끼야.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이야. 내가 누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거라는 거지. 꾸북꾸북 졸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 평생을 교회 다녀보세요. 주님 만나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재물 즉 돈 벌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어? 새벽마다 일어나고 좌점심 참고 주어도 일하고 바닷가에 한번 가보면요, 바닷가에 어부 그 저 되시는 그 부인들 그 일하는 거 보시보면 연탄불 한 개 피워놓고 하면서 그 추운 바닷바람 그 겨울에 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다 손이 부르터서 뭐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벌어서 남은 게 뭐 있어? 벌어서 남은 게 뭐 있어? 늙음밖에 없잖아.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분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분을 만나는데 왜 땀을 흘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살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야.
부르시는 거야. 문딱 걸어 잠그고, 여러분 이거 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이거 해결하려고 사람 쫓아다니고 이걸 해결하려고 돈 굴리고 머리 굴리다가는 다 도망가요. 아멘 합시다. 시험을 딱 만나거든, 어려움을 딱 만나거든 문 걸어 잠가야 돼요. 문딱 걸어 잠그고 벽을 보고 주님과 승부하라 이 말입니다. 막 승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이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주고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아수르 나라도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귀했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점잖 부리면 안 돼. 점잖 부리면 안 돼.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십자가를 흩뜨려지게 만듭니다. 신비 하나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겠어요? 기도입니다. 50일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어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제가 이걸 잘 표현할지만 제가 이걸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 좀 편하자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대가는 10배, 100배 더큰 고통이 와요. 그러나 내 마음 딱 그리 동이고 벌떡 일어나 기도하면 그 기도의 가치는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다가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다 말다 하지 말고 거룩한 습관, 십자가의 고통처럼 억울하고 슬프고 두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슬프도 기도하고 기쁘도 기도하고 배불러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위기의 날, 비 오는 날 그 기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일어나 육신의 게으름을 버리고 나태함을 버리고 주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